안녕하세요 여러분, 꾸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레오파드 게코가 짝짓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산란은 어떻게 하는지, 산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보러 갑시다. 자, 바로 이게 레오파드 게코 산란 세팅입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그릇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밀원그릇을 놔둘 수도 있지만 저는 귀뚜라미만 먹이기 때문에 밀원그릇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짜잔, 여기 안에 바로 썬골로우 성체 암컷이 들어있습니다. 저번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블러드크로스 썬골로우랑 짝짓기를 시켰는데 그 암컷이 지금 배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자, 이 친구를 보여드릴게요. 안녕. 오, 스스로 나왔어요. 안녕. 진짜 색감이 이쁩니다. 안녕, 인사 한번 해볼래? 자, 이 친구는 한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여기 안에다 산란을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습식 은신처입니다. 이 안에는요, 코코피트라는 흙과 또는 질석이라는 것을 깔아주면 이 안에서 잠을 자고 아니면 탈피를 할 때 좋은 은신처가 되는데요. 야, 나가지마. 오, 색깔이 진짜 이쁩니다. 네, 여기다가 코코피트나 질석을 깔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석이 뭐냐, 코코피트가 뭐냐 뭐 등등 하시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거는 코코피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하얀 알맹이로 되어 있는 게 질석인데요, 이걸로 깔게 되면은 수분 조절이 되고 어느 정도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 알을 두 개를 놔놓고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 산란을 한 개체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 친구를 넣어두고 꺼내와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아예 나가지마. 아, 자꾸 나가요 얘가. 자, 이 상태에서 살살 파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 알이? 오, 여기 있다. 짜잔, 여기 여러분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 하얀 알이 있습니다. 오, 야, 탱글탱글. 오, 말랑말랑해요 살짝. 자, 여기 하나, 그다음 여기 둘에서 이렇게 두 개가, 우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알이. 자, 이 친구가 태어나서 처음 낳은 알이라서 알이 지금 단단하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알이 굉장히 크지만 단단하진 않은데요, 이 알들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산란을 하면서 칼슘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면은 정상적인 알을 낳을 텐데 지금은 색깔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 단단하지 않아서 조금 약간 걱정입니다. 그래도 며칠 한번 지켜보면 알이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알을 이렇게 산란을 했을 때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바로 숨구멍을 표시를 해둬야 되는데요, 다른 사진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다 숨구멍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알도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숨구멍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을 뒤집지 않고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매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둬서 알이 항상 하늘을 보고 있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와, 알이 말랑말랑거려.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자, 표시가 안 돼도 여러분들 끈기를 갖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마른 후에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얘 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짝짓기를 하고 나서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있으면 산란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산란은 2차에서 보통 5차까지 랜덤으로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알은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하고요. 여기 배를 보시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참 애매한데 배란이 왔다는 거는 배를 보고 하얀 알들이나 빨간 알들이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 선들을 보고 배란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보통 1년에 배란이 두 번이 옵니다. 봄 또는 가을 또는 겨울, 이때쯤 시즌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즌에 짝짓기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를 한 지 별로 안 돼서 산란을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보통은 1, 2개월 정도 있다가 산란을 하거든요. 자, 어때요 여러분? 알이 나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초보자분들처럼 똑같은 마음이었고, 지금도 산란을 받으면서 굉장히 쉽다는 것을 맨날 느껴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고요. 레오파드 게코나 뭐 크레스트 게코 산란 받는 거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짝짓기를 하기 전에 배란이 왔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앙커스컷 합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짝짓기를 시켰으면 산란 세팅을 하는 것, 코코피토와 질석, 그리고 습식 은신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고,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